중장년층 만남의 장소에 가면 꼭 있는 게 이제 일명 그 퇴직금 꽃뱀, 노후연금 제비. 그 최창호 전문가님, 이 연금 제비들이 야, 저 여자는 딱 넘어오겠다. 아, 저 여자는 뭔가 뭐 좀만 작업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다 있나요? 우리 팀에 아주 유명한 제비가 있는데 네. 그 제비는 공격만 하면, 공략만 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들만 건드리는 제비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심리학자들도 모르는 이 방법을 그랬더니 자기는 호텔 뷔페에서 여자가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여자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금방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음식 잘 드셔야 돼. 이거 풍성무시구나.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는 건 둘째치고 약간 허겁지겁 먹으면서 뭔가 굶주린 듯한 그렇죠? 음식 먹는. 왜냐하면 우리 뇌의 식욕 중추와 성욕 중추가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남자는 배가 부르면 성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배가 고플 때 성욕이 증가하고 여자들은 배가 불러야 성욕이 증가하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뭔가를 열심히 허겁지겁 먹는 여자들은 공략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도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큰일 났다. 알겠지만 점심 먹을 때마다 봤겠지만 난 항상 제가 밥을 제일 빨리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허겁지겁 빨리 먹고. 아니, 그나저나 남자는 근데 남자는 밥을 많이 먹으면은 성욕이 좀 떨어진다. 아니, 근데 최창호 전문가님 밥 좀 그만 드세요.